sound right, boy. GP 경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SUP라고 해서 SUP 경기. 네, 스탠드업 예. 패들보드를 지칭하죠. 네. 저 SUP 경기는 지금 저희가 사전에 예상했던 경기가 아니고 네. 번외 경기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번외 경기는 아니고요. 예, 예, 정식 예. 경기입니다. 네. 정식 경기인데 지금 저희가 네,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서핑 종목과는 다르게 시간을 재는 기록 경기입니다. 아하, 네. 반환점을 돌아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2021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의 SUP 경기. 어떻게 보면 서서 타는 뭔가 카약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패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패들보다 훨씬 더 좀 배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지금 선수들이 사용하는 보드는 약 12피트 정도 이상 되는 보드고요. 네네. 레이싱용 SUP 보드입니다. 그래서 스피드에 특화되어 있는 보드고요. 네네. 오늘 아마 약 한 뭐 제가 키로수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반환점을 돌면 한 4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km요? 네네. 와, 이거 뭐 서핑계 마라톤이군요. 네네. 거의. 네. 지금 현재 이제 SUP 종목은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다음 올림픽 또는 다다음에 열리는 그 LA 올림픽에서는 예. 아마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아마 들고 지금 있고요. 2021 국제 서핑 대회 이 경기를 관전하시는 특히나 유튜브로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네, 맞습니다. 서핑이 정말로 이제는 전 세계에 각광받는 스포츠가 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SUP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정식 종목은 되지 않았지만 아, 굉장히 볼만합니다. 지금 드론으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 네. 와, 선수들 이 노젓는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이 SUP 종목은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예. 서핑 레전드인 레이어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트레이닝용으로 만들어낸 방법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기타 국가에서 바다에서도 하지만 민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변이 그렇죠. 많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SUP를 저 지리산 계곡 어디에서 아, 볼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 지금 그냥 봐도 파도가 없는 곳에서 해도 괜찮겠다. 네네. 아, 파도가 있는 곳에서 뭐 바다에서 하니까 더 시원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야,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반환점이 몇 군데가 있군요. 네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예. 상당히 지금. 지금 구릿빛 피부에. 엄청난 근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2등 선수랑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예. 야, 역시 국가대표 선수는 뭐가 달라 다르군요. 네. 예. 6번 선수. 네. 아, 저 근육이 참. 부럽네요. 예. 갑자기 또 재킷을 입게끔 만드십니까? 왜? 뭐 근육 자랑할 일이 있다고. 네. 예, 지금 SUP 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송정해 수욕장에서 국제 서핑 대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식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고요. 아, 상당히 속도가 빠르네요. 빠른 네. 속도로 그리고. 네. 4km면 어마어마한 네. 거리거든요. 네. 제가 뭐 거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수킬로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수로 왜 바꿨습니다. 말을 빼십니까? 예? 방송이다 보니까 다시 네. 2km랍니다. 저희 중계팀이 예. 그 해설위원이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저희 중계팀 여러분 네. 꼭 한번 확인해서 네. 팩트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알려주세요. 예. 네. 너무 늦으면은 예. 네. 자, 2km 국제서핑대회 지금 6번을 달고 있는 선수 자 7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또 열심히 패들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야, 이게 지금 하나의 그림입니다. 정말 자 멀리 그 수평선과 그리고 이 자연 풍광을 제대로 즐기기에는 이만한 스포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게 아마 민물에서 할 때와는 다르게 바다에서 하면 지금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균형 잡는 게, 균형 잡는 지금, 게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비틀비틀하는 네. 모습이 네. 보여요. 네. 자, 바다에서 펼쳐지는 SUP의 향연.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 이렇게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코어가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코어, 요 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곳이죠. 네네. 그곳이 그렇죠. 강하지 않으면 네. 언감생신 저만큼 우리가 노를 젓고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네네. 부럽습니다. 예, 지금 드론이 지금 따라가면서 찍고 있어요. 아, 거의 부딪힐 만큼 가까이 가서 찍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아, 드론이 옆에 있어서 외롭지는 않겠습니다. 예, 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반환점을 또 아, 앞서 선수들은 정말 저 앞에 가고 있고 또 뒤따르는 선수들이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반환점을 네. 돌아서 자, 2021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자, 반환점을 돌아서 자, 이제 선두권이죠, 선두권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와 선수들이 체력적인 이 저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지쳐 보이질 않아요. 대단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마라톤에서 딱 들어오듯이 네네. 그대로 엎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엄청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UP는 종료 지점이 바다 속이 아니라 해변입니다. 그래서 저 보드를 들고 해변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아하. 네. 그래서 마지막에 승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예, 넘어지신다든지 예. 아하. 그래서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근데 지금 육상에서의 그 겨울 스포츠 노르딕 네네. 그리고 육상 스포츠 크로스 컨트리 네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네. 경기를 진행하는군요. 네. 아 상당히 철인 3종 경기의 뭐 한 일환으로 네. 봐도 될 정도로 네. 상당히 체력적인 소모가 네. 엄청난 경기입니다. SUP 오늘 좀 생소하게 보시긴 하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경기인 네. 것 같아요. 네. 자 선수들 체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정희윤 선수도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진짜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 권현자님이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네. 남자 오픈부는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작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SUP 예, 경기가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SUP가 워낙 그 선수들 체력 소모도 있고 또 이 정식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 저 역주하는 모습 진짜 한편의 그림이네요. 진짜 네. 예.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지는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어, 저 뒤에선 지금 미역을 네. 아, 네. 아주 다채롭습니다. 네, 네, 네. 저쪽에 예, 어촌의 양식, 풍경까지 네, 양식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예. 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송정에서 서핑하는 서퍼들은 트레이닝을 위해서 양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 번씩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양식장에 가서 뭘 하는데요? 어, 양식장까지 패들링을 해서 아, 갔다 오는 거죠. 예, 저는 미역을 걷어 가지고 체력 그러면 큰일 나죠. 아,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큰일 네, 나죠. 네. 예, 예. 범죄입니다, 범죄. 네. 자, 2021 부산 광역시장배 국제 서핑 대회 SUP 경기를 관전하고 계십니다. 아, SUP 경기가 한 2km 정도를 왕복을 하는 경기. 야, 선두권에서 지금 드론으로 저희가 이 선수의 위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 이 저 멋있는 저 물빛이 저렇게 영롱한 네. 그 상태에서 선수들이 네. 7번 선수의 그 패들링하는 모습이 네. 정말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늘 좋은 등번호를 부여를 받으셨네요. 호우형의 번호죠? 그 뭡니까? 호날. 아 예 예. 네. 저는 김민호우, 아 송민호우의 번호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호나우드. 네. 자 지금 어우 보세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터보트가 지금 따라갈 정도로의 속도로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아 이 대단한 역주를 펼치고 있는 선수 네. 드론으로 보니까 더 넓고 좋다 김호롱님이 멋있습니다 서핑 대회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지네요 권현자님 감사합니다 진짜 드론이 탄생하면서 정말 좋은 다채로운 그림을 그쵸?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네. 자, 2021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드론으로 지금 반환점을 도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선두권이 선두에 선 선수가 반환점을 돌았어요. 7번 선수
아, 지금 6번 선수에서 7번 선수로 지금 선두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런가요? 예. 네. 자, 7번 선수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구릿빛 피부에 지금 땀으로 네. 코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경기네요. 네. 아, 7번 선수. 좀 전까지 보여줬던 그 서핑 종목은 뭔가 이런 기술적인 거를 다뤘다면 예, 이건 체력입니다. 네, 체력 경기입니다. 네, 네. 체력과 와, 선수들이 조정이나 네. 우리가 카약 이런 것들의 체력 소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야, SUP 이 또한 네. 어마어마한데요, 체력 소모가. 네. SUP 종목 중에 조금 더 짧은 거리를 하는 스프린트 종목도 존재를 합니다. 아하, 네. 스프린트. 네네. 단거리 달리기 같은 네, 종목이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제 SUP를 통해서 야, 우승을 차지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인간 승리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못 본 경기 하이라이트 다시 보기 되나요? 예, 이 경기가 끝나면 전부 다시 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뒤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기능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 위원님 참 자상하시네요. 네네네. 네. SUP 이제 7번 선수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선수가 거의 해변 가까이 종착점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언제 갔다 오나 했는데 그새 벌써 갔다 왔어요. 네. 아, 이제 저 7번 선수 조금은 여유가 생겼는데 뒤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파도가 오면 저 파도를 하나 타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 예. 아니면 또 스피드도 또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국제 서핑 대회 SUP 경기 지금 파도를 보고 있죠? 예예. 예. 네, 어떤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파도를 통해서 파도를 잡고 바로 가는 모습. 근데 이제 뒤에 선수가 점점점 오! 자, 파도를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지금 바빠요. 파도를 탔죠? 예예. 예. 네. 자, 파도를 탔습니다. 파도를 탔어요. 자, 7번 오, 이제 종착점에 도착을 하면서 자, 안착을 했고 제 말씀은 들고, 이제 저렇게 들고 네네. 들고 이제 뛰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되는 경우가 간혹 보였어요. 아, 이제 저 선까지 와서 저렇게 되면 이제 우승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선까지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흰색 선 해변에 네, 아, 해변에 지금 살짝이 걸쳐진 흰색 선이 보이시죠? 네.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끝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SUP 경기 진짜 어우,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는 선수들의 아, 인간 승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SUP라는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평소에 SUP였는데 매일 저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좀 더 아마 좀 천천히 예예. 예. 네.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바다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저렇게 해서 바다에 접안을 하고 선수가 그 하얀 선을 넘으면 네. 아마 우승한 선수는 좀 여유가 있어서 보드를 같이 그냥 들고 온 것 같네요. 예, 네. 예, 예. 아하. 자,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SUP 경기. 2021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자, 한 2km 정도를 열심히 져서. 아, 이제 여자 선수가 보이네요. 여자 선수. 22번을 달고 있는 선수예요. 자, 22번을 달고 있는 여자 선수. 자, 지금 저희가 선수 사실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SUP 경기는 지금 명단을 저희 중계석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댓글창으로 혹시 이 선수들 7번 선수, 남자 7번 선수와 남자 6번 선수 그리고 여자 22번 선수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예,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오픈부 롱보드 경기는 지금 현재 SUP 경기로 인해서 홀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 경기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기다려주세요. 남자 코리아 오픈 롱보드 경기는 자, SUP 경기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홀드됐습니다. 예.
자, 남자 롱보드 오픈하고 있나요? 속에 다 보고 있어서 입수에 갑자기 이렇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자, 7번 남자 한성호 선수. 한성호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성호 선수는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선수. 예, SUP 7번 남자 한성호 선수가 한성호 선수가 SUP 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SUP를 타셔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SUP를 타시는 분들하고 어울려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타셔야겠죠. 네. 그러면 네. 됩니다. 예. 아, 정말 전문가다운 발언이었습니다. 네. 한 번씩 제가 캐스터님께서 저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 넣으실 때가 있는데. 예, 여자 25번 누군지 지금 네. 최지원 선수. 네. 예. 최지원 선수. 자, 여자 25번 최지원 선수가 거의 우승권, 여자부 우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SUP. 여자부 우승은, 아, 25번. 자, 최지원 선수가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저는 언감생심, 저기 지금 반환점, 첫 번째 반환점 돌아오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아, 저는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데. 예. 네. 중도에 아. 포기를 해도 결국은 돌아와야 되네요. 그렇죠. 네. SUP를 놓고 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장비 다 어떡합니까? 마라톤을 하면 보통 뒤에 이제 구급차가 따라오는데. 예, 예. 네. 아, 잘 오고 있습니다. 네, 파도를 탔네요. 파도 탔습니다. 네. 진짜 저럴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자전거를 탔는데 내리막을 만난 기분이죠. 아, 네. 그렇죠. 자, 25번 최지원 선수가 결국은 본인의 우승을 결정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SVP 남자부에서는 한성호, 여자는 최지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근데 진짜로 이 웬만한 선수 못지않게 대단한 체력. 보기만 해도 좀 건강해진 네. 것 같아요. 네, SVP 네. 경기도 대표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대표팀 선발전과 관련이 돼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도 선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해하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아 대단합니다. 아 정말 자, 2021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SUP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이제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데 이제 후순위에 밀렸던 선수들까지 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SUP 경기가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 충분히 느끼셨을 테고 보면서 와, SUP 나도 한번 인간 승리에 도전해볼까? 아니면 파도가 없는 강에 위치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네. SUP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SUP가 또 파도를 탈 수도 있군요. 네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SUP로 최근에는 이제 한강이나 또는 네. 그 리프팅으로 유명한 동강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물에서는 사실 뭐 도시락을 싸갖고 나가셔서 천천히 유유히 해변을 구경하면서 아 나가서 도시락을 네. 먹는다고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도 싸가서 나갈 수 있고요. SUP를 그걸 적고 가서 그 위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뭐 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샌드위치? 샌드위치 같은 뭐 이런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타는 것보다 좀 보드가 넓은 안정적인 보드들이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보드에서 밥도 먹고 말이야. 네, 잠도 자고 했어. 네, 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아하.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 번, 밥은 아닌데, 네. 한번 이렇게 동네 구경할 겸 이렇게 나가본 적은 아, 있습니다. 아, 서핑을 타고? 네네네. 네, 네. SUP를 타고요. SUP를 타고? 네, 네, 네. 아, 동네 구경. 네. 이게 바다 안에서 바라보는 해변 풍경이 또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섬과 섬을 이렇게 SUP를 타고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고기 많이 잡았어? 네, 네. 몇 마리 잡았어? 뭐 이러면서 간혹 이제 파도가 없는 날 선수들이 이제 SUP나 아니면 예. 보드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간단한 줄낚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경기입니다. SUP 네. 경기. 그러니까 서핑은 파도와 관련이 있지만 좀 멋이 있어요. 네. 예, 근데 SUP는 노가 있어서 네.
이게 서핑처럼 과연 이제 스펙타클한 느낌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아, 굉장히 박진감 넘칩니다. 네, SUP 종목에도 서핑 SUP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똑같이 파도를 타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하, 네. 파도만 타는. 네, 레이싱 종목이 있고 서핑 FC. 그럼 오늘은 이제 레이싱을 보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랫워터라고 해서 민물에서 하는 경기도 있고요. 어허. 굉장히 다방면으로 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 네. SUP. 네. 저는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네.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 받으러 갔습니다. 아, 위원님 네. 떠먹여 주시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꾸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송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SUP 경기. 자, SUP 우승을 차지한 한성호 선수 인터뷰 한번 보실까요? 네, 제 옆에는 남녀 SUP 챔피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UP 코리아 한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UP 코리아 최지원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남자 선수는 헐떡거리고 계시고 여자 선수는 아주 밝게 웃고 계시는데 방금 경기를 마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맞나요? 자, 오늘 레이스 어땠나요? 생각보다 코스가 짧아서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보통 국제대회는 한 10km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2km뿐이 안 해가지고 네, 쉽게 잘 끝냈습니다. 자, 오늘 SUP라는 종목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SUP 종목을 그 잘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밸런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기에는 이게 체력처럼 보이거든요. 아, 이거 SUP는 땅에서 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물 위에서 하는 마라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체력도 중요하고요. 그만큼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밸런스도 있어야 되고 모두 3박자가 다 맞춰야 됩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SUP 선수들 지금 오늘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서핑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파도를 타기도 하나요? 예, 예. 서핑이라고 해 가지고 파도를 잡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레이싱 보드 같은 경우도 파도 있는 데에서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핑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SUP 우승자 선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끝나겠습니다. 네, 서핑 페스티벌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선수들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부산 집에서 이렇게 경기를 해서 기쁘고요. 서핑하는 서퍼분들이랑 SUP 선수들이랑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다음 경기에는 SUP 서핑도 꼭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SUP 경기 함께 하셨는데요. 야, SUP 경기 지금 한성호 선수와 최지원 선수, 야, 우승한 두 선수의 그 퍼포먼스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체력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나고 나서 어쩜 저렇게 숨을 고를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인터뷰를 하는지 아주 신기합니다. 오히려 저 인터뷰하는 네. 그 장래 아나운서가 더 숨이 가빠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건강관리 좀 해야겠더라고요. 네, 우승을 한 두 선수들은 현직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네. 끝까지 안전하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멘트는 국가대표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해보신 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해보셨습니다. 네. 자, 이제 코리아 오픈 남자 롱보드 경기를 쭉 함께 하실 텐데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재영이 화이팅! 임지호님. 네. 그리고 양양 서핑 화이팅! 서퍼마이너님. 앞서 이제 SVP 경기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던 이제 코리아 오픈 남자 롱보드 경기.